목탁 치는 것이다. 이거 다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가치가 있는 거라. 그 사람에게만 애껴서만은 그게 똑같은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보살행하는 거, 봉사하는 거, 이걸 제일로 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 이제 사실은 불교 오랫동안 믿고 봉사 제대로 그 하는 게 없으면은 사실 크게 명함 내놓을 거리가 못 되고 얼굴 내놓을 그럴 거리가 못 되는 거예요, 사실은. 예. 불교는 봉사인데, 봉사를 10년이나 불교를 배워놓고 봉사 안 하면은, 얼굴 제대로 들 수가 없는 거죠, 사실은. 예. 아주 냉정하게 불법에 맞게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 내가 여러분들 뭐 체면 보고 이야기하기로 하면 그런 소리 못 하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걸 우리가 알긴 알아야 돼. 알고, 아이고, 나는 아직도 그 마음 안 나. 나는 귀찮아. 몸도 무겁고, 병도 있고 해서, 나는, 나중에 건강 좋고 할 때 하란다. 그렇게 또 밀어놓어도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알기는 우리가 알아야 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 부처님의 본래 서원, 부처님의 꿈, 부처님의 희망을 우리가 여기서 봤습니다. 쓰겠습니다. 재불본서원. 이게 아주 법화경을 통해서 우리가 아주 바로 직선으로 이렇게 부처님의 서원을, 부처님의 꿈을, 부처님의 희망을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으니까 얼마나 반가운 일입니까? 남의 말을 통해서 아는 것도 아니고. 재불본서원은. 요즘 학생들도 그 봉사하는 것이 무슨 학점에 들어가지요. 저 유럽이나 미국 같은 데서는 일찍이 그게 그 들어있는데 우리나라는 이제서 이제 그게 도입이 돼가지고, 그리고 또 연예인들 잘못하면 사회 봉사시키래. 예. 이제 조금 정신을 차렸어. 아, 사람 사는 게 봉사하는 것이 사람 사는 것이구나.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게 봉사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이제 깨달은 거예요. 조금씩. 소행 불도를, 내가 행한 불도를, 내가 행한 바 불도를. 그래, 내가 목탁 치는 것 가르쳐 줄라 해도 도대체 배우려고 안 해. 그 어디서 스님들 불공 할 스님이 없고 그러면 내 나라 내가 할 거면 하고 탁 목탁 뺏어가지고 치면 얼마나 건사해 보여. 이제 그거 그렇게 할 줄 알아야 돼요. 목탁은 스님들이 치는 것이다. 천만의 말씀. 목탁을 누가 만드는데? 스님이 만드는 줄 알아요? 전부 일반인이 다 만들었어. 만드는 것도 일반인이 만드는데 치는 거야 말할 거 없죠. 그래,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제는 불교를 좀 더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돼요. 보요경 중생으로 널리 중생으로 하여금, 그 말입니다. 내가 행한 바 불도를 널리, 어디 한 집안 식구들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한 동네 사람들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한 나라 사람들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보다 더 전 세계 인류에게 보요경 중생으로. 그래, 나는 법공량 여기서 하니까 성이 안 차가지고, 스님들이 많이 가져가서 법공량 하고, 신도님들이 많이 하지만은 성이 안 차가지고, 이제 재단 하나 만들어가지고, 우리나라,
공립도서관, 공공도서관이 한 1200개가 된다는데, 거기 이제 책을, 불교책, 내가 쓴 건 말할, 그, 놔두고, 다른 사람이 쓴 좋은 불교책이 있으면, 그 공공도서관에 전부 다 보내려고 이제, 그렇게 이제 계획을 아주 크게 세우고 있습니다. 불교책을 찍어도 그런데 보내는 사람도 없고, 보내는 부서도 없고, 종단이고 어디고, 아무데도 그런 불교책을 그런 공공도서관에 보내는 부서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내가 법공양을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하려고. 그 누가 좋은 책을 소개하면은 그 책을 우리가 사가지고, 1,200-1,300곳 되는 공공도서관에다 다 보낼 책정입니다. 새해부터는 이제. 역 동덕차돈이라. 보령, 보요경 중생으로 역 동덕차돈이라. 또한, 이 도를 다 같이 얻게 하는 것이다. 그것이 부처님의 본래의 서원이다. 참 명확한 아주 가르침을 우리가 이렇게 만났습니다, 오늘. 하루에 11조라는 말이 있는데 10가지 중에 그 중에 한 가지만 부처님처럼 행동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게 11조라 사실은. 뭐 수입의 10분의 1을 갖다 바치는 게 문제가 아니고 하루에 10가지 일 중에 한 가지만이라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그렇게 하라는 뜻인데 그걸 엉뚱하게 다 그렇게 세금 받는 걸로 활용을 한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줄을 같이 읽겠습니다. 미래세 재불이 수설 백천억 무수재 법문이나 기실위 일성이니라. 그렇습니다. 미래세 재불이 여기 이제 미래불 증명장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래세라고 한 말이 나옵니다. 미래세 모든 부처님들이 앞으로 오실 부처님들 수설 백천억 비록 말한다 무엇을 백이 되고 천이 되고 억이 되는 무수한 모든 법문들을 비록 이야기하지만 수설 비록 설명하지만 그렇죠. 뭐 서가모니 부처님도 얼마나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까? 또 그 전 과거 말씀 그 깨달으신 분도 많이 했고 저만 하더라도 뭐 얼마나 많이 하는지 말도 못해. 예. 스님들에게 강의하지, 신도님들에게 강의하지, 뭐 서울까지 쫓아다니면서 하지, 또 글로 써서 하지, 그래서 글로 써서 책으로 하지, 남의 책 써놓은 것까지도 뭐 사다가 그냥 법공양하지. 그게 백천억 무수재 법문을 비록 베풀고 있지만은 그 참 중요한 말이야. 수많은 가르침을 베풀고 있지만 기실위 일생이다. 그 실은 진실은 진짜 중요한 것은 일성을 위한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일성. 법화경이 뭐죠? 일성묘법연화경 또는 실상묘법연화경 그렇게 말합니다. 요건 또 일성을 좀 부연하면 뭐죠? 일불성. 하나를 거기다 한자 더 붙여라. 이렇게 숙제가, 시험이 나오면은 일불성 갖다 넣으면 되는 거예요. 일불성. 그럼 일자 대신에 한번 다른 글자를 넣어봐라. 이렇게 이제 시험이 나온다. 그럼 먼저 불성. 그냥 불성이에요. 일불성이나 불성이나 일성이나 전부 같은 것입니다. 이건 결국 무슨 말인 거 아니? 사람이 부처님이라고 한 이 사실을 일깨워주는 것이 많고 많은 법문, 백천억 무수재 법문. 그 가운데서 가장 열매가 되고 중심이 되고 핵심이 되는 것, 기실은, 그 진실은 사람이 부처님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위한 것이다. 그 말입니다. 뭐 불공해라, 기도해라, 뭐 해라, 뭐 하면 좋다, 뭐 하면 좋다, 있는 키면 좋다, 뭐 소파에다 등키면 좋다, 온갖 불교에 잡다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 제일 가는 법문은 뭐다? 사람이 부처님이다. 부처면 제일이죠, 뭐. 부처면 다지. 더 이상 뭐 있어요?
내가 부처인데 뭐 불공할 게 뭐 있으며, 내가 부처인데 법문할 게 뭐 있으며, 누구 보고 법문을 해요? 내가 부처라고 하는 사실을 철저히 제대로 알면은 그 말입니다. 내 말 듣고 그냥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실제로 자기 자신이 부처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 방면으로, 증명을 써가면서, 이론적인 그런 그, 밑받침을 다 해가면서, 이리 생각하고, 저리 생각하고, 자라, 깨나, 생각해봐도 사람이 부처님이요, 안지나서나 생각해봐도 부처님이요, 가나오나 생각해봐도 부처님이다. 어떤 방면으로 생각해봐도 사람이 부처님이지, 그 외에 없다. 요렇게 딱, 확고부동하게 됐을 때, 그건 진짜 다예요. 그건 다예요. 큰 재산을 얻은 거죠, 뭐. 재산이 목표였다면은, 이보다 큰 재산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깨달음이 목표였다면 이보다 더 큰 깨달음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법화경은 시종 일관 사람이 부처님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뒤에 나오면 이제 우리가 그동안 법화경 많이 공부했지만은 수기품이 많잖아요. 수기가 뭐예요? 당신도 부처님이다 하는 그런 그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당신은 부처님이라고 했다가 사람이 부처님이라고 했다가 내가 두 가지나 썼잖아요. 사람이 부처님이다 하는 책. 또 당신은 부처님이라고 하는 책. 그래가지고 어느 큰 절에서는 그 월간지를 매달 만들어서 이제 보내는데 거기에 이제 봉투에다가 당신은 부처님 이렇게 아예 그 저기 저 표로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이제 월간지를 보냅니다. 그렇게 하는데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그리고 그거 하나 딱 받아보면 그것만으로도 기분이 좋거든. 당신은 부처님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내가 아직 부처님인지 뭔지 제대로 몰라. 잘 믿어지지도 않아. 그렇지만은, 일단은, 상대를 보고 뭐, 부처님처럼 존경하는 그런 말을 했는데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 말 한마디를 통해서 내 자신을 생각할 수가 있고, 정말 불교의 깊은 이치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이에요. 불교의 그 많고 많은 가르침, 백, 천, 억, 무수, 제, 법문, 그 많고 많은 팔만대장경. 그렇지만 그 실은, 그 진실은 일불성을 위한 것이다. 일성을 위한 것이다. 일성뿐이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부처님이다. 인불사상. 내가 늘 강조하는 인불사상. 사람이 부처님이라고 하는 그 사상이다. 여기 아주 핵심이 다 나와 있네. 한 줄, 두 줄, 석 줄, 뭐 전부, 그런 그 말하자면 불교의 알맹이, 열매, 결론 이 모든 것이 그 집합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쓰시겠습니다. 미래세 제불이 미래세 부처가 아니면 어떻게 읽자 하면 읽고 쓰자 하면 쓰고 그러겠습니까? 예. 그 뭐가 들어서 그래요? 우리 생명 부처, 부처 생명, 불성 생명이 곧 부처예요. 여러분들 불성 생명, 생명 가지고 있잖아요. 생명 가면 제일 가깝게 들리거든. 그거 보고 하는 소리요. 그렇게 뭐 어려운 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의 생명이라고 했으니까. 미래세 제불. 설 앞부 어떻게 설 앞두고 설 선물로 이렇게 좋은 보물이 나오네. 이거 한번 이제 설에 친척들, 가족들 모여서 한번 써먹으세요. 수설 백천억. 비록 부처님이 천가지, 만가지, 억만가지 법문을 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사람이 부처님이다 하는 것이 근본이다, 핵심이다. 그것이 열매다, 결론이다. 그렇게 딱 던져봐. 그거 뭔 소리냐고. 그러거든 이제 그때 설명을 쭉 해주는 거야. 뭔 소린지를 궁금해 하는 게 바로 그것을 보고 부처님이라고 하는 거야.
당신의 생명이 없으면 그, 그런 걸 어떻게 알아듣고 어떻게 궁금해 할 줄 아는가? 기뻐하고 화내고 이 모든 것도 다 당신의 생명의 원리에서 나온 소리야. 이렇게 이제 생명의 원리에 눈 뜨면 모든 것이 그 속에 다 들어있다. 수설 백천억. 명절에 친척들 모이면 그때 기회가 잘 됐다고. 내 법문 5분만 들어라. 아무리 바빠도 내 법문 5분만 들어라 하고 내 그동안 갖다 바친 시간과 돈이 얼만데 이거 한번 들어봐라 하고 딱 앉혀놓고 5분만 시간 달라 해가지고 법문 좀 하고 그러세요. 예. 당당하게. 예. 부처님 제자니까 자격이 있는 거 아닙니까? 가족 중에 누가 이렇게 알짜 부처님 제자가 어디 있습니까? 무수제법문이나 수설 백천억 무수 법화경 공부하고 화엄경 공부하는 이런 알짜배기 부처님 제자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저도 뭐 본문을 통해서 저서를 통해서 또 인터넷을 통해서 부처님 본문을 많이 전하지만은 결론은 인불사상이라. 인불사상. 사람이 부처라고 하는 사상. 무수제 본문이나 기실위 일생이니라. 기실은 일승입니다. 일승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줄을 읽겠습니다. 재불 양족존이 지법 상무성 연만은 불종 종 연기 일세 시고 설 일성하시나니 그렇습니다. 재불 양족존이 모든 부처님은 두 가지가 만족한 어른 양족존 두 가지가 만족한 어른 두 가지가 뭐다? 복덕과 지혜 그렇습니다. 복덕과 지혜 복덕도 아주 훌륭하신 분이고 지혜도 아주 훌륭하신 분 그래서 귀불 양족존 그래요. 두 가지가 만족하신 어른. 지법상 무성일세. 법이 항상 자성이 없음을 아실세. 아시건만은 그랬어요. 요건 이제 조금 어려운 이야기인데 모든 법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존재입니다. 사람 나 자신을 위시해서 육신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 또 내가 뭐 공부한다, 뭐 좋아한다, 싫어한다 하는 이런 감정, 이런 것까지도 전부 이 법이라고 하는 낱말 속에 다 포함돼요. 뭐 꽃 한 송이, 뭐 겨울이라고 하는 거, 뭐 봄이라고 하는 거, 이 모든 것들은 전부 법이라고 하는 낱말 속에 전부 포함됩니다. 그런데 이 법은 상무성이야. 그 법의 본성은 상무성이라 항상 자성이 없다 그 말입니다. 자성. 알맹이가 없다, 이 말이야. 알맹이가 없다. 전부 이것저것 인연으로 말미암아서, 연기로, 이것과 저것의 조건에 말미암아서 말하자면은, 봄이 있고, 겨울이 있고, 겨울 춥잖아요. 해가 멀리 갔으니까 추운 거야. 근데 차츰차츰 해가 가까이 오면은 겨울이 없어져 버려.
무성이야. 실체가 없어. 겨울이라고 하는 실체가 만약에 있다면은 항상 뭔가 추워야 될 거 아니야. 실체가 없어. 겨울이라는 실체가 없어. 정부도 실체가 없어요. 정부 믿지 마요. 절대 정부 믿지 마. 정부는 뭐 청와대 건물이 정부요. 대통령 혼자가 정부요. 장관이 정부요. 대통령도 바뀌고 건물도 부서지고 장관도 수시로 바뀌고 그 밑에 뭐 국장, 부장, 뭐 계장 뭐 할 것 없이 계속 끊임없이 바뀌는데 뭐가 실체예요? 정부 없어요. 이거 정부에서 해줘야 된다. 정부 뭐가? 건물이? 청와대가 해줘. 청와대 건물이? 정부 실체 없어요. 실체 있다고 생각 안 됩니다. 그러니까 책임이 없잖아, 그 사람들이. 아무 뭐 책임하잖아. 잠깐 내가 소임 맡았을 때, 이 장관 자리에 있을 때 내가 그냥 어떻게 하더라도 월급이나 타먹고 버티고 나가면 된다. 그 생각밖에 안 하는 거야. 내라도 마찬가지라. 내라도 무슨 뭐 내 목숨 바쳐가면서 그 소임 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습니까? 없어요. 국가도 없습니다. 국가도 실체가 없어요. 무성이야. 무자성이라고. 국가라는 것도 그렇고 정부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내 마음도 그렇고 내 몸도 그렇고 내 몸은 뭐 우리 불교에서 많이 들어서 알죠. 4대 지수화풍 4대로 이루어졌다. 이 4대가 뿔뿔이 흩어지고 나면은 몸이 싸늘하기 쉽잖아요. 그 영혼은 떠나버리고 몸은 싸늘하기 쉽고 그 조금 며칠 지나면 그냥 여름 같으면 구더기가 생기고 막 썩고 그래가지고 그대로 들판에 내놔도 금방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빨리 안 없어지니까 갖다 태운다 또 흙 속에 갖다 묻어버리기도 하고 자성이 없어요. 실체가 없는 거예요. 부처님은 이걸 참 제대로 깨달으신 분이라. 그래서 사람이 늙으면은 늙는 거 그대로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 겨울이 추워서 좋았는데 겨울이 차츰차츰 가면은 가는 것도 받아들여야 돼. 봄이 오면 봄이 오는 거 받아들이고 봄이 가면 가는 거 받아들이고 여름이 오면 오는 거 받아들이고 여름이 가면 가는 거 받아들이고 내 자신도 그렇게 받아들이면 편안해요. 아무리 늙고 병들어도 그대로 수용해야 돼. 어쩔 수 없어. 이거는 실체가 없으니까 건강한 것도 실체가 없고 병든 것도 실체가 없어. 병들었다가도 금방 나았잖아. 또 감기 걸려서 곧 죽는 것 같지. 감기 되게 심하게 걸리면 죽는 것 같아. 그래도 감기 며칠 지나서 나으면 깨끗이 또 시원하게 나아버리니까 병도 실체가 없어요. 건강도 실체가 없고 건강도 실체가 없고 병도 실체가 없어. 제법 무자성이야. 이거 봐요. 법상 무성이야. 법은 항상 자성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안다. 그걸 알았다. 불종종연기일세. 그렇지만은 부처라고 하는 것은 또 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 부처의 종자는 불종은 연기로 붙어서 일어났다. 인연으로 붙어서 일어났다. 생겼다 이 말이야. 지금 여러분들 모습 누구네 어머니, 누구네 할머니, 누구네 아버지, 누구네 할아버지라고 하는 그 존재는 이런저런 조건에 의해서 옛날에는 아주 어린 애기였었고 또 어린 유치원생이었고 초등학생이었고 그런데 차츰차츰 그 전부 그때 인연으로 인해서 어린 애기였었고 인연에 의해서 초등학생이었고 인연에 의해서 중학생이었고 전부 인연 따라서 그렇게 생긴다 보니까 자꾸 변해가는 거라. 그래서 종연기라. 인연으로 붙어서 일어났다. 종연기라. 그래, 그걸 이제 연기다. 우리가 그렇게도 표현하죠. 불교의 가르침은 연기의 가르침이다. 종연기라. 여기는 구체적으로 해놔. 인연으로 붙어서, 종연. 인연으로 붙어서 일어났다. 생긴 것이다. 부처라고 하는 것도, 불종이라고 하는 것도, 부처의 종자도 역시, 인연으로 생긴 거예요. 부처님도 인연으로 생긴 거고 스님도 인연으로 생긴 것이고 신도도 인연으로 생긴 것이고 그래가지고 저 밖에 나가서 난 신도 아니다 하면 그뿐이야. 왜냐? 인연으로 생겼으니까. 아니다 하면 그뿐인 거예요. 그 인연이
맞아 떨어졌을 때 인연의 힘이 있는 동안은 당당하게 또 내가 누구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게 고정되게 그대로 있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기 저 뭐 내가 이제 정부라고 하는 것은 실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늘 이야기를 하니까 그 신문 같은 데서 보면은 또 이제 사람들하고 인터뷰 보면 정부에서 이렇게 하면 되느냐고 이렇게 하면 되냐고 가슴을 치고 그냥 통곡을 하고 정부에서 잘못했다고 그러는데 정부는 뭐가 잘못했다는 거야? 청와대 건물이 잘못했어요. 청와대 변소가 잘못했어. 청와대 세면 덩어리 세면이 잘못됐어. 청와대 무슨 저 무슨 그 저기 앞에 뭐 잔디밭이 잘못한 거야? 뭐가 정부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정부 잘못한 거 아무것도 없어. 정부도 없어. 정부 자체가 없어. 뭐 대통령 혼자 잘못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어리석은 중생들 정부에서 책임져야 된다고 정부가 잘못했다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깨어나야 돼요. 그래서 자기 살길 지가 찾아야 돼. 자기 살길 자기가 찾아야지 무슨 정부다 무슨 뭐 우리는 또 걸핏하면 그래요. 또 큰절에 사는 대중들은 아이고 사중에서 해야 되는데 사중에서 해야 되는데 사중이 누가 사중인데 뭐 그 무슨 뭐 대웅전이 사중이요? 나한전이 사중이요? 뭐가 사중인데 사중도 실체가 없어. 사중 실체가 없어요. 원주가 사중이요? 천만에 원주도 장관이 있다고 그날로 원주 서임 내놓고 걸망지고 가버리면 끝이야. 없다고. 주지도 마찬가지야. 사표 던져버리고 가버리면 끝이야. 그럼 대웅전 안전은 부처님 책임지는가? 부처님이 사중인가? 대웅전 건물이 사중인가? 탑이 사중인가? 아무것도 없어요. 실체가 없잖아. 사중이라고. 범사라고 하는 실체가 없잖아. 이건 범사에서 잘못했다고. 범사에서 해야 되는데. 우리가 걸핏하면 그런 소리 하는데 범사가 없어요. 범사 실체가 없어. 무자성이야. 너무 기가 막힌 가르침 아닙니까? 이거 우리가 사실 섭섭하지 이런 소리 해버리면은 섭섭하지만 사실이 그런 걸 어떻게 우리가 사실을 제대로 알아야 돼. 내 육신도 마찬가지야. 지수화풍으로 얽혀서 내 몸이 만들어져 있고 가족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야. 가족 구성원이라는 것도 실체가 없는 거예요. 그거. 궁극적으로 실체가 없어. 누구 하나도 뭐 부모라고 해서 자식 붙들어 줄 수도 없고 자식이라고 해서 부모 뭐 끝까지 받쳐줄 수도 없고 형이 동생을 보장할 수도 없고 동생이 형을 보장할 수도 없어. 섭섭하지만은 그건 우리 감정적으로는 아주 섭섭하고 한 일이지만은 그건 사실이라. 어쩔 수 없는 사실이라. 정부니 절이니 하는 것이 참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문 같은데 뭐 보면 정부를 막 욕해 삼고 그런데 욕먹는 정부는 아무도 없어요, 이 세상에. 대통령은 앉아가지고 이 왜 담당 부서 장관이 뭐 하는 거야? 그럼 장관은 앉아가지고 야 차관은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차관 앉아가 국장 이건 뭐 하는 거야? 국장 엊그저께 들어왔는데요. 국장 뭐 사표 내고 간다는데요. 누가 책임져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와 같이 실체가 없습니다. 우리 육신이 그렇고 육신은 60억 조의 세포로 구성됐다고 하잖아요. 그 60억 조의 세포 하나하나 안에 또 60억 조의 세포가 또 있어. 그럼 서로 60억 조의 세포가 네 잘못이다, 네 잘못이다. 왜 그 스님 병들게 했느냐. 그래갖고 60억 조가 서로 미루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무도 책임질 세포가 없잖아. 60억 조가 모여가지고 조라고 하니까 감이 안 오죠. 60억 만 마리라고 하겠구만. 백보 양보해가지고 60억 만 마리의 세포들이 모여가지고 야, 저 사람 왜 저 병들게 했냐. 네가 책임져야 되느냐. 아니, 네가 밖에 나가서 그런 거 아니냐. 그래봤자 그거는 아무도 책임질 세포는 없어. 왜냐? 연기로, 인연으로 인해서 이것저것 조합해서 합성품이야, 합성품. 합성 제품이라고. 합성해서 만들어진 거라. 전부 합성품이라. 우리 육신이 합성품이고 우리 감정이 합성품이야. 누구를 사랑한다 하는 것도 가만히 따져보면 이것저것 그때 거기 가서 그 사람을 얼핏 한번 보고 그 다음날 어디 또 딴 데 가는데 또 거기서 한번 봤어.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해가지고 생긴 감정이 좋아하는 감정이야. 그것도 합성품이다, 결국은. 미워하는 감정도 합성품이요, 좋아하는 감정도 합성품이요, 우리 육심도 합성품이요, 일체가 합성품이라. 겨울이라고 하는 사실도 합성품이요, 봄이라고 하는 사실도 합성품이요, 전부 합성제품이라. 정부라고 하는 것도 합성품이요. 합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뭐 어떻게 여러 가지 부속품이 합해졌기 때문에 그거 뿔뿔이 흩어져. 흩어지기 전에도 무책임해. 서로. 서로 무책임하다고. 합성품.